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민족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진멸하겠다고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 사람, 민족을 구원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됐을 때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진짜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시게 되는 거죠. 그 민족은 진멸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들어 주었던 그 십계명의 두들판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머물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들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친히 그 돌판에 글을 쓰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모세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장면,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던 진짜 예배자 모세,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또한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진짜 사명의 사람 모세,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모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8절에서 먼저 발견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우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40일 동안 지금 금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금식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좀 누워있는 장면도 생각이 나고 네. 저는 제 평생에 제일 길게 해본 금식이 3일 금식인데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40일이에요 40일. 근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피곤한 기색이 없어요. 힘든 기색이 없어요. 그 40일 동안에 산 위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서 모세가 뭐 했는지 아세요? 다음 구절 읽어보시면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듭니다. 그 말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지 돌덩어리 두 개잖아요. 돌덩어리 두 개 들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산하였습니다. 이렇게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 누워있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산 위에서 돌덩이 두 개를 들고 저벅저벅 내려오고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는 힘들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그의 인생은 먹을 것이 채우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명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40일 동안 금식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 금식을요 억지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은 부드럽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명령이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모세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신나는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그냥 안 먹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물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그렇게 익사이팅한 뭔가가 있었구나. 저는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뭐를 좋아했었냐면 그 조립식 그 장난감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혹시 모르시나요? 대표적인 작품이 기동전사, 건담 뭐 이런 거. 네,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저녁까지 만들어도요.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물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냐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들리지도 않아요. 저는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거라고요. 오늘 모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익사이팅한 것이기 때문에 밥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에서 28절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주어와 동사 부분 만 놓고요, 그 사이에 좀 수식되는 부분을 좀 제외해 볼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요 부분을 지우면요 주어와 동사와 한 가지의 그 수식어만 남아요.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호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비유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이 시대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내 인생이 영원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요 내 인생의 이 갈증이 영원히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내 이 영혼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이 말랐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추구하고 추구해 보았지만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이 갈망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했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다고 이 갈망이 해결되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 갈급함은 멈추지가 않는다고요. 내 인생을 채울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을 채웁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산 위에서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산에서 내려갔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 위에 머물지 말고 산 밑으로 내려가라.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 있었던 삶이 정말 좋았다는 걸 말씀드렸죠. 먹지도 않아도 마시지도 않아도 배도 안 고프고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이 그 인생에서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아마 그는 영원히 거기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자 내려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내려갑니까? 그곳에 내려갈 이유가 있었어요.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그 산 아래의 연장은요, 사실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이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가 나옵니다. 뭐 틈만 나면 반역을 일으키고 목마르면 돌을 들어서 갑자기 모세를 치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려가면 불평불만에 가득 쌓인 200만 명이 있어요. 내려가고 싶었겠어요? 안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산 위에서의 삶과 산 아래에서의 삶은 사실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Come and go. Come and go로 표현될 수 있어요. Come in. 함께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Come to worship. Come to worship. Come to worship. 이것이 바로 산 위에서의 삶이에요. 산 위에서의 삶.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Come to worship.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예배의 현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Go to the nations.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요, 그냥 그 영광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는요, 그 산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의 삶은
산 아래에서의 삶을 위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산 아래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해서 산 아래에만 또 계속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만 계속 있는다고 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산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 아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 Go to the nations, come to worship. Come and go가 균형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나의 인생이 산 위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반밖에 이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나의 인생이 그냥 사역의 현장에만 머물고 있다면 역시 반밖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온 힘을 다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ome to worship.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Come to worship.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Go to the nations. 하나님을 만났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카운트다운과 아울리치의 관계. 카운트다운이 Come to worship의 현장이라면 아울리치의 현장은 Go to the nations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까? 둘 다 해야 합니다. 아멘. Come to worship. 예배의 자리에 전심을 다해서 달려오세요. 은혜의 자리에 전심으로 달려오세요. 절대로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경쟁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경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자기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얼굴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이러한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추어야만, 내 인생이 빛나는 뭔가를 갖추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얼굴이 빛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빛이 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빛나고 달도 빛나죠? 근데 빛의 성격이 달라요. 해는 스스로 빛나는 것이지만 달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달은요, 언제 빛날까요? 스스로를 빛나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빛나지 않아요. 달이 빛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안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빛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모세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라. 아멘.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불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명은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첨단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최첨단의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영적인 갈망은 더욱더 커져가요. 삶은 더 편리해졌는데 내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내 영혼의 그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갈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무엇 때문에 목마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것입니다. 딴 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어요.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좋은 말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이것은 좋은 말을 들어서 그냥 내 영혼의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선포된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심령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고 내 내면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꺾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이죠. 왜 수건을 썼을까요? 모세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광채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자매님들, 네? 미백 효과가 정말 이 정도쯤 되면은 이건 정말 온 세상이 뒤집어질 거죠. 그냥 하얀 정도가 아니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눈부신 빛이 나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얼굴에 빛이 너무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사람과 구별된 신체의 특징이 생겨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은 마음만 먹었으면요 교주도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기독교가 아니라 모세교가 될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수건을 써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못 보게 그냥 가려버렸어요. 인간의 본성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나는 뭐 하나 조금만 하면 보여주고 싶어서 머리만 해도 보여주고 싶어서, 또 반대로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보여주고 싶어서 또 안 보여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원하는 그 빛나는 얼굴을 수여했는데 가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는요, 자기 얼굴은 가려버렸습니다. 자신을 감추어요. 자신을 숨겨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숨기고 나는 감추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하고 너무 다르죠?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 정확하게 반대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감추는 삶이에요. 나는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나는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그의 인생에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다면 그것은요,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감사할 거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바로 모세 같은 사람, 그는요,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모세는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목말라 하지 않는다고요. 내 얼굴이 빛나는 것을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감춰버려요. 왜입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목말라 하나요? 왜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 하나요? 여러분, 내 이 목마름은요,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해소되겠습니까? 해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해소되는 거였으면 여러분, 미디어에 나오는 그 스타들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죠.
잘못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향한 갈망은요, 사람에게서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난 더 이상 사람을 목말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Come to worship.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go to the nations.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세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 사람을 영원히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순장님들은 이 순을요, 내 순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당신의 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순으로 만드십시오. 아멘이 전혀 없으신데, 여러분, 그러면 그 순원들이 정말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연애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의 남자로 만드십시오.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의 여자로 만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 사람 때문에 우쭐대지도 않고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짝 더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가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숨기셨어요.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알고 싶다면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는가? 아까 드렸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 자신의 얼굴은 감춘 것이죠.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지금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없어질 것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어질 것이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금 없어질 것이란 율법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영광은 왜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을까요?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계속 메시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럼 나왔죠?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모세가 두 손에 들고 내려왔던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은 지킬 수 없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내가 예수께로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께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율법은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교사라고요? 누구에게로요? 예수께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게 죄를 깨닫게 해서 주님께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누구의 영광일까요? 할렐루야. 예배는 반응이에요. 자, 율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율법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는지 그 이유를 보는 겁니다.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없어질 것에 그 영광에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여러분, 언제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수건이 벗겨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는 수건을 쓰고 말을 했어요. 분명 수건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수건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전달자가 뭔지 아시겠죠? 모세를 주목하면 안 되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감춘 거예요. 수건으로 자기를 덮어버렸어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 이것이 모세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수건은 사라집니다. 왠지 아시겠죠? 왠지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모세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수건은 걷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 한구나. 여러분, 모세는 보면 안 돼요.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은 봐야 해요.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세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수건은 걷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수건이 걷어져요. 그리고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그의 몸에 비추어져서 그 빛이 반사된 거예요. 아시겠죠? 달의 영광이라고요. 달. 해의 영광이 아니에요. 비춰진 영광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반사된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달을 보는 것과 같다면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영광은 달에 비춰진 영광을 보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복음의 영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은 열렸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영광은 마치 해를 보는 것과 같은 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부분이에요. 영광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수건은 걷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뀌기 시작해요.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였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은 빛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하실 때 나의 인생의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의 인생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권세는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엄이 것을 가득해
전내가 지나나니 아버지 사랑받기 아까나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감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이 갈급함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 세상의 가치로는 해소되지 않는 나의 영적인 기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라질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심령의 갈급함이 해갈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함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주의 빛이 비치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 빛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노출하십시오. 노출하십시오. 숨겨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 내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내어놓으십시오. 주의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며 주 앞에 나갈 때 모세의 삶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 come and go, come and go, come to worship.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Go to the nations,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니 예수를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 멍청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넌 이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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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의 선달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시면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Come to worship. 한번 더. Go to the nations.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매월 둘째 주는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비전 헌금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특승과 함께 비전 헌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청년 진로 소명 그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 체감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비상등이 켜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가 꿀 수 있는 꿈이 없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강도 맞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작 들고 있는 깃발이란 취업하는 것, 미생처럼 살아남기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요
연애, 결혼, 출산을 이미 포기한 3포세대를 넘어서 취업과 주택과 인간관계, 희망, 건강, 외모까지 포기했다는 9포세대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숨 하나. 졸업하는 게 사실 좀 두려웠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후회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 졸업 이후에 학사금 대출과 또 제가 원치 않는 빚으로 인해서 그 빚들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취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고 도살장에서 제가 그 도살장이 하루에 1300마리, 1400마리의 소를 잡는 곳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눈물 나는. 8개월 동안 자격증도 준비하고 힘들게 120군데 정도 지원한 후에 붙었던 회사는 공연기획을 하는 회사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첫 달 월급부터 딜레이가 되었고 결국에는 회사가 문 닫고 지금까지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좌절감과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나는 과연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에서의 좁은 신앙이 사회를 가면은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많이 무너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라든가 사회에 먼저 접근한 사람이 방법과 실패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가르쳐 줘야지 이들이 방법을 알면서 사회를 변형시켜요. 청년이 비전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소망의 때요, 모험의 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때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이 나라 민족의 청년들을 일깨우고 도전하는 청년 진로 소명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이 사역을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의 청년들을 격려하는 이 복된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회인의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 앞쪽에 피켓을 들고 있으면 이곳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쓰지 못하셨던 모든 신청서들은 나가시면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신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거룩 위엄에 찬 주의 능력 사망 권세 이기시려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할렐루야 of where I would be of where I would be but it didn't show me what I'd go through but he knew